대표님이 도원공업사 사장님이시네? 예, 사장님. 여기가 남리죠? 예, 예, 남리 맞습니다. 여기서 뭐 공작물, 철공작물 주문한 걸 만드네? 예, 예. 몇 년 하셨어요? 한 30년 했습니다. 30년? 예. 저는 김용태라고 그래요. 몇 년 계셨어요, 여기? 지금 저 형이랑 한 지가 한 30년 됐습니다. 맞아요, 맞고요. 최저뿐만 아니라 이 아래 사람, 그 노인네 그 분들도 참 잘해주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또 이장님을 맡고 있으면서도 평가가 참 좋고 그래요. 후보자님이 이 명리 예. 이장님이에요? 예예. 예, 예. 그러면 선거 출마하기 전까지 이장이네? 아니 지금도 현 이장 하고 있습니다. 등록하고 난 날부터 예. 아니네? 아닙니다. 등록해도 이장입니다. 어 그래요? 예, 예. 이게 명리가 명동 초등학교가 그래서 명동 초등학교인가 보네요. 예예예. 예, 예. 예. 조치원 전통 시장 내 공용 주차장이네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왜 왔는거나 왜 오지 않으세요? 여기 버스가 예. 공짜 버스가 여기쯤에서 탄다는 얘기. 차당 충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길에도 이런 공연장도 만들고 이렇게 할 거라. 그렇죠. 우길에도 그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서 이런 도를 만들어서. 소금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길 공원에? 예, 예, 우길 공원에. 여기 저 주민들은 이거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면 뭔가 들어가지고 예, 예, 제대로 예. 해결을 해줘야. 우길 아파트 쪽에 농협 옆에 이 큰 공터가 있네요. 예, 예, 여기가 저 우길 공원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우길 광장을 만든다는 예, 거 아니에요? 예, 여기다가 우길 광장을 마저 소규모 공연장을 만들어서 저 홍대생이나 고대생이나 조천고등학교 조천여고 학생들이 여기 와서 공연할 수 있는 소규모 공연장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저 끝에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도 있네요. 예, 어린이 놀이터 시설도 있네요. 어린이들은 낮에는 어린이들 낮에는 어린이 거, 밤에는 청년 청소년들 거. 청소년들 거 이렇게 좀 우리 대학생들 거 이렇게 좀 그분들이 젊은이들이 좀 왁작거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밤에 젊은이들이 많아요. 이게 이렇게 큰 벨트를 예, 예. 다 상권을 좀 살려보겠다 그 얘기죠. 그렇죠. 저쪽 내창촌을 해가지고도 그 내과에다가 내과에 한번 가보자고요. 예, 예 내과에 한번 가보자고요. 예, 예. 후보님 여기는 예. 이 또랑 이름이 뭐 이게? 여기가 내창촌입니다. 내창. 예. 여기 왜 오셨어요? 아 여기 내창촌을 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꾸밀려고 그래요? 뭐 청계천 같이 얼뜻 생각하니까. 그렇죠. 청계천 식으로 양쪽이 좀 이쁘게 좀 모든 우리 침산리, 뭐 평리, 교리, 원리, 뭐 상리, 또 저 남리, 명리, 또 여기 서창리 있던 분들이 좀 잘 좀. 그러면 이 도랑이 지금 저기 이 천이 오봉산서부터 네 그렇죠. 저 오봉산에서부터 조천까지 연결되어 있는 조천 그 육교 만나는 데까지를 예, 예, 단장한다. 예예 예, 단장해서 한 1km 되네요. 1km가 조금 넘을 겁니다. 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지역이 문화 하천을 하나 갖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문화 하천을 갖게 되는 중 그렇게 되면 이제 우길 아파트 주거 환경과 우길 상권과 이런 게 모든 게 다 살아날 수 있는 우길뿐만이 아니라 저 밑에까지. 그렇죠. 우길뿐만 아니고 뭐 저쪽 원리라든지 시장이라든지 현대 아파트 예, 현대 아파트라든지 뭐 계룡 아파트 전부 다 요 활성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한 마디만 더 물어봅시다. 예. 여기 이제 벤치를 이 공터가 많이 있으니까 예, 예. 벤치를 확대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체육 시설도 더 확대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분수도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런 분수 이제 어린이를 위한 분수를 저는 놓고 싶다 그래서 저쪽 저 공원에다가 우길 공원에다가 어린이들이 놀이터가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 조그맣게 해서 미니 분수대를 해주고요.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여기도 하다 보면 미니 분수터가 나올 수도 있겠네. 그렇죠. 여기도 이제 하다 보면 미니 분수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이 이렇게 공약을 내면은 예, 예. 결국 이제 전문가들이 디테일한 검사를 해요. 아, 그렇죠. 그렇겠죠. 예, 예, 예. 아, 그 괜찮은 것 예. 같은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거 환경과 상권이 살다 보면 참 우리 소민들이 항상 바라는 이 집 가격 상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작은 청계천 한국의 세종 내청천? 예, 내창천입니다. 내창천 작은
그것이 되네. 예, 예. 이 동네 주민이시죠? 네. 침산리. 네네. 근데 여기 뭐가 불편하다고 난리예요? 아, 여기 신호등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역전도 갇혔고, 이렇게 건너 다니신 분, 저쪽 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셔요. 이 역으로다가 이렇게 직통하게끔 여기 신호 좀 하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언덕 있는 데로 넘어가면 여기예요, 바로? 네. 네. 지금 어떻게 다녀요, 저 사람들? 저쪽 사람들? 자 위로 돌고요. 자 밑에서 신호를 받고 그럽니다. 참 많이 그러니까 불편하시다고. D자로 돌아가지고 다니네. 예예예. 예, 예. 아 불편한 게 이쪽에는 예. 또 저쪽 D자로 돌고. 예예. 예. 아 불편한 게 불편하네. 근데 여기 요 건널목을 내달라는 얘기죠. 네, 말하자면 네, 건널목. 네. 건널목. 건널목. 네, 네. 그 왜 안 여기만 내주셨으면 좀 감사하고 고맙죠. 저희 시민들이 좀 많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요. 너무 불편하시다고. 후보님, 예, 예. 여기가 후보님 선거구네. 예, 예, 맞습니다. 내가 지금 아줌마들 두 분 만나봤잖아요. 예, 예. 여기다가 건널목을 만들어 달라는 예, 예. 뜻이야. 횡단보도를. 횡단보도. 예, 예, 예. 근데 양쪽에 횡단보도 거리가 가까워서 난 안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 도로 교통법상 200m 정도가 넘으면 횡단보도가 아마 설치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이게 저 200m는 훨씬 넘어 보이는데. 훨씬 양쪽으로 가니까 이게 한 400m가 넘습니다. 양쪽 거리를. 재봤더니 400m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김충식 후보님, 예, 예, 예. 여기가 오길 아파트 정문이죠? 아니, 후문입니다. 후문이에요? 예, 예, 후문입니다. 상가 있는 데가 정문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가 제가 저는 여기 후문이라 알고 있습니다. 정문은 저쪽에 파리바게트 있는데 쪽에. 아, 이걸 동문이라고 불러야 되겠네. 예. 저쪽에는 북문. 예. 그러니까 그쪽이 정문하고 여기 후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예. 여기 지금 뭔 문제가 있어요? 아 여기 이제 이 교차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저쪽에 우길 아파트에서 나오는 건 되는데 나오는 건 나오고 저쪽 들어가는 건 되는데 이 반대 차선에서 들어가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저기서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고 왼쪽으로 못 꺾는다. 예예예. 예, 예. 그러면 여기 조치원역 쪽에서 오면은 왼쪽으로 못 꺾는다. 예예. 예. 그 신호등을 만들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비보호? 아, 비보호 이 저 신호를 줘가지고 아무래도 비보호로 들어갈 수 있게끔 비보호 신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신호등을 저쪽 이쪽에서 신호등을 못 세우니까 비보호로 해가지고 비보호로. 예, 예, 예. 그러면 여기다 이제 반사경 같은 거를 잘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비보호로 하면 예, 되겠네. 예, 반사경을 놓고 비보호로 해주셔야지 여기서 가깝기 때문에 저 뭐 신호 체계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충식 후보자님. 예. 여기는 남리 사무소 앞입니다. 그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쪽에 어르신은? 저희 작은 아버지이십니다. 누구십니까, 성함이? 네, 김태호입니다. 후보자의 작은 아버지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조치원에서 벌써 사신 지가 몇 년이나 되신 거예요? 아, 한 100년이 넘었죠. 지금 우리 아버지가 일대 우리 제 형제도 우리 큰형님이나 후보자의 아버님이 2대 그러고 후보자가 3대 아들. 또 아들이 있으니까 4대 5대까지도 살았습니다. 그렇게 100년 이상 살았습니다. 자 여기 공적비 앞인데 네. 공장을 하셨던 김자 병자 대자 어르신의 공적비에 공적 기념비예요, 그죠? 네. 이 어른이 누굽니까?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예. 그러니까 예. 김태호 어르신에게는 아버님. 아버님. 네. 그럼 여기 읽어 보니까 공장 봉직을 20년 하셨어요? 네. 예. 20여 년이나 하셨어. 예, 예. 그리고 동소기지 자진시사 이거 뭔 소리요? 동사무실 네. 예전에는 여기가 좀 낙후 지역에 있었는데 땅까지 다 우리 아버님이 기부하셨고 동사무소 자리 소리네 자리를 기부하셨고 나중에 여기에 이제 터가 컸었는데 그 당시에 저기에 조금 지역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남은 보상비를 해가지고 집도 또 다시 해관도 짓고 했습니다. 오. 우리 아버님이 이 땅을 기증한 겁니다. 아 그리고 네. 남동교량 전담 가설 무슨 말이에요? 아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는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후 지역이라 또랑 같은 게 없었고 뭐 여러 가지 옛날에 조금 낙후돼가지고 그 길을 갖다 완화시키고 뭐 다리도 놔주시고 또 전기도 놓고 전기도 놔주시고 옛날에
남동에 호롱불에 이렇게 있을 텐데 전기까지 끌어들이시고 남동에 좀 발전할 수 있는 마음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예. 그러면 저 동민 무슨 말이죠 이거? 레안. 동민 레안. 동민의 마음 아픈 거 보는 걸 갖다가 좀 다 들어주시고 또 영세 불망 여기 글씨 그대로 좀 못 사는 분들한테 많이 베풀기도 하셨고 그랬습니다. 예. 예. 후보자님. 네. 이런 훌륭한 할아버님의 손자예요, 그죠? 예, 예, 예. 그럼 맞습니다. 애향심이라든가 할아버님 공경심이라든가 부모 효도심이 남다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건 뭐 확실히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생각하면... 이제 우리 조치원 주민들에게 이제 갚아야죠. 예, 예, 예. 이제 이렇게 크게 더 크게 하실 수도 있는 길이 나왔어,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더 크게 하겠습니다. 더 크게 잘해보세요. 예, 예.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예. 동장을 20년을 하시면서 이 바로 요 앞자리네, 요기득이고 조톡득이어서 다리를 놓으셨고 옛날에는 여기 실개천이 많았나 예, 예. 그리고 이제 전기가 안 들어가서 전기도 가설해 주셨고 없는 분들 이 이제 먹을 수 있게 이제 쌀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이 베푸셨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꼭 시의원 되셔야 되겠어요 이번에. 예, 되셔가지고 예. 할아버님의 뜻을 조치원 은민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믿어볼게요 한번. 예. 자 끝으로 주민들에게 한마디 했어요. 김충 씨가 네. 어떤 사람이에요? 아 제가 볼 때 작은 아버지이지만은 예. 우리 아버님의 그 열을 그 길을 받아가지고 네. 우리 그 조카가 할아버지를 더 이어서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인다. 예,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 제가 이제까지 한 말은 거짓 안 없이 동민들도 아시겠지만은 네. 은민들도 아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앞으로 우리 후보자 김충식을 여러분들이 조천을 발전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고 최대한 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한마디 더 하세요. 예, 저희 할아버님이 여기를 보고 예. 주민들에게 예. 저희, 할아버지 손자답게 예. 산. 저희 할아버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거 헛되지 않고 제가 또 할아버지 드릴이 이어서 우리 은민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